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였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여기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인데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와 같이 특수폭행죄 및 특수상해죄는 단순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였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폭행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을 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을 제한하곤 하지만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보였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칼, 가위, 망치 등의 흉기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 등의 전자제품, 굽이 뾰족한 하이힐, 볼펜 등의 소모품 또한 사람에게 충분히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위험한 물건에는 칼, 유리 등의 흉기 이외에도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살상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물건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일지라도 상대방을 폭행하는 둔기로 사용되었다면 위협적인 물건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된 물건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둔갑한 사례도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해당 물건을 상대방을 향해 던지거나 휘둘러 위협을 가한 경우에도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이 결정될 수 있지만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는 피해를 일으킨 수단 등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의 수준이더라도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 발생 경위와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